자,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제5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신라왕 동시우우치저 이게 뭘, 무슨 말일까요? 자, 지저라는 말은 지정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장을 금지했다, 신라를 국고로 삼고 왕이라는 칭호도 쓰게 되고요.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 왕이 바로 바로 지정왕입니다. 그렇죠? 주군현을 이제 정해가지고 통치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바로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지증왕. 그래서 순장 금지했으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장 금지. 이혼은 이제 우경실시 등이 있었죠. 그래서 소로 밭을 가르려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사람을 막 죽이는 게 바로 순장이거든요. 왕이 죽었을 때. 그래서 순장 금지했다. 신라라는 국호는 새롭게 매일매일 망나에 나간다. 즉 새롭게 나날이 발전한다. 그런 뜻이죠.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처음 썼고 그전에는 마립간, 이사금 등이 이제 왕 칭호였었죠. 자, 동시는 동쪽의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 전에 동쪽의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동시전을 설치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국을 복속하게 되는데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그 우상국입니다. 자, 우상국은 바로 울릉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독도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6세기 이래로 이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어느 왕이라고요? 지적. 지중왕을 얘기하는데 자, 우상국을 복속 했는데 이때 사자 모형을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자 항복하지 않으면 사자가 불어가고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상국을 복속했다고 그래요. 사자를 무서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신라왕 동시에 우하고 지져버리세요. 그렇죠. 사자 울음소리 한번 지져보세요. 그러면 잘 기억이 됩니다. 즉 왕의 업적을 한꺼번에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겠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신라왕 동시우 지저 이렇게 같이 외워봅니다. 한번 더 순신라왕 동시우 지저. 그럼 첨성대는 누굴까요? 첨성대는 선덕여왕, 대가야라든가 국사는 이제 진흥왕 이렇게 됩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 용어 법률대결 원금 할 때 법풍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옳은 것은 김춘추 이렇게 돼요. 김춘추가 바로 무열왕이 되는 거죠. 고구려 갔다가 이제 백제를 치자고 했지만 안 들어주자. 이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나라 가서 이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여 년 뒤에 660년 경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죠. 백제 멸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거는 보장왕을 잡았다 했겠죠. 보장왕과 이제 누구의 연기소문의 아들이죠. 남건 등을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668년입니다. 660, 668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8년 뒤에 8년 뒤에 삼국 통일합니다. 누가? 김춘추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660, 668, 676 이렇게 8년 단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시켰을 때 나당연합군 결성하고 나서 백제 멸망시켰을 때 이제 뭐야 백제 부흥운동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복도주류 지전풍해배. 자 말하고요. 복도주류 지전풍해배 이거죠. 자 복신 도침이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는 누굴까요? 지는 흑치상지입니다.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일본에서 돌아온 이제 부여풍 의자왕 등은 다 잡혀가죠. 그러니까 부여풍을 왕에 추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수군이 어디까지 올까요? 외수군이 백강까지 지원해 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660년 이후에 3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즉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백제 부흥운동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 자 백제 부흥운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은 고르겠죠. 그렇죠. 자, 백강에서 외군을 물리쳤다. 이게 바로 그거야. 백강에서 외군을 물리쳤다. 근데 요거 말하면 안 되고, 복도, 주류, 지전풍해백.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복신, 도침은 주류성에서. 그쵸. 여기다 적어보세요. 복신, 도침,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 했고요. 지는 누구라고요? 흑치상지.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부흥운동 했다는 거죠. 그리고 풍왕자를 추대했는데, 외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외수군이 어디까지? 백강까지 지원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한테 이제 진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백제 멸망한 다음이란 얘기죠. 자, 당의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예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안동 도호부를 두다가 문무왕한테 쫓겨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소성, 그다음에 기벌포 전투 등도 이제 아 676년 통일되기 전이죠, 그렇죠? 676년 통일되기 전에 이제 매소성에서 당하고, 그다음에 기벌포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고구려 안승을 보덕공에 임명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출신 등이 이제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힘을 합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승을 보덕공에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참 전이죠, 전이죠.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철장성 쌓은 사람 누구냐면, 여기 남건의 아버지 누구냐면 개소문이에요. 개소문 누굴까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침입해왔지만 그 위에 누구예요?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이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침범하지 이제 않으려고 했는데 이 김추추가 와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648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하여튼 지금 이거 문제는 뭐냐면 가와 나 사이의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가와 나 사이 시기.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백제멸망하고,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부흥운동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복도 주류 지전풍해백. 자,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공자님이 지호라 그랬어요. 아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즐기는 사람이 최고다 그랬죠. 그러니까 즐겨야 됩니다. 어떻게? 복도 주류 지전풍해백. 복도에서 주류를 팔고 있는데 지존이신 풍왕자는 왜 빼? 이렇게 연상하기도 합니다. 나 제가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고요. 복도 주류 지존풍해백. 자,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인의 삶 이렇게 되어 있죠. 고분벽화. 고분벽화를 많이 남겼는데 각처총에 가니까 씨름도라는 게 있던 게 씨름도. 자, 여기 씨름도가 있죠. 씨름도. 그렇죠. 무용총에 가니까 이제 수렵도. 수렵도 등이 이제 있어요. 사냥하는 수렵도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접객도. 접객도, 손님을 접게 하는데, 여기 하인이 굉장히 작게 나오죠. 작게 나오는 접객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악고분군 등이 이제 있어요. 그런 이제 많은 고분벽화가 고구려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주로 나오죠. 자, 철기시대 이래로, 청동기 철기시대 이래로는 남성의 권위가 굉장히 강화됐다가, 고구려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성들의 권위가 조금 신장이 됩니다. 여성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돼 있고,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으로 돼 있는 고려시대 무덤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벽화인데, 이게 바로 고려시대 벽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이제 손님들 맞을 때도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또 평등적인 그러한 이제 사상이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조선 전기를 지나서 후기 때부터는 이제 남성 가부장적인 체제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중에서 초반기 때까지는 주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벽화가 바로 이겁니다. 고려시대 벽화.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재위기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왕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대야성을 공격해, 대야성, 그렇죠? 대야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고, 대야성을 공격했다. 품석 김품석인데 이제 김추추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추추의 사위를 죽여버리니까 김추추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구려 갔다가, 고구려에서 안 되니까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 거야. 이때 왕이 누굴까요? 바로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의당대사 이렇게 됩니다. 당성들이 일시적으로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야성 등, 신라 40개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신라 40개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택지적비 등이 있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백제비석이라는 거고요. 자, 성충, 흥수 같은 충신 등을 막 쫓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없어지고, 계백 장군만 남아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의자왕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 계백은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황산벌에서 김유신 부대랑 싸워서 이제 전멸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바로 의자왕 때입니다. 의자왕. 그리고 의자왕과 태자는 잡혀갔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복도주류 지존풍해백 풍왕자 있었죠. 그렇죠? 자, 풍왕자 등은 어떻게 했다고요? 풍왕자 등은 자 왕으로 추대되고 왜수군이 백강까지 기원하러 왔다. 이거는 백제 망한 다음에 660년 이후라는 거죠. 663년까지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시피 이렇게 대충 알으면 안 되고 습관화되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의당 대사. 황계는 황산벌의 계백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번이다. 미륵사 창건했다. 누구냐면 무익미 무왕이에요. 익산 전도 시도했던 거죠. 남부여로 고친 사람은 이제 성산함 해가지고 성왕이 되면 성왕. 수나라와 외교 관계 친선을 도모하려고 했더니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진평왕 이렇게 됩니다. 고권왕을 전사시켰다. 고권왕을 전사시킨 누굴까요? 평성군 누굴까요? 원전사 근초광이죠. 백제 근초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8번까지 일단 해봤습니다.